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천안에 살면서 10살 아이를 혼자 키우는 39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고3 때 공장에 취업한 것을 시작으로 불안정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어릴 때 등에 점이 생기더니 커서는 온몸에 작은 혹이 생겼습니다. 희귀 질병인 신경섬유종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덜컥 임신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해서 헤어졌습니다. 다행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2인 가족 87만 원, 생계급여로 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병 때문에 알바도 어려워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려면 자격증을 따야겠다 싶어서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통신비 2만 원조차 아이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증 따려면 실습을 나가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실습을 나갈 수 없어서 취업도 막막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으니 한 달 10만 원이던 식비가 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분은 아이의 밥을 챙겨주고 자신은 하루에 한 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분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각박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장사하다 수입이 줄어든 사람만 국민이고 일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두텁고 필요한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두텁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 모두 받을 수 있습니까?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1차 재난지원금을 받고서 국가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느꼈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소비 증대 그리고 경기 회복 효과만큼 큰 경험이자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입을 모아서 이번에는 선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이번 추경은 이 선별 동맹에 의해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정을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이야기했던 갈릴레이처럼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제대로 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을 수립하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총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천안의 이 39세 한부모 여성뿐만 아니라 2차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고 있는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정부 기조대로 이번 4차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이 천안의 39세 여성과 같은 혹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의 문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 말씀을 듣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사각지대가 없이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는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정부의 의지이고 정책인데 그런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 배달 노동자가 4대 보험이 필요해서 올해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수입이 크게 줄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에 1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청년은 투잡까지 뛰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4차 추경에서 유지 확대되었는데요. 이 사각지대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원래 그래서 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EITC 제도라든지 일하는
이 노동자들 그러나 소득이 적은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케이스를 정확하게 보고 어떤 대안이 있을지를 답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장애인이라든지 노동자들이라든지 하여튼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 뭐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우리가 점차 그 복지의 양과 질을 높여서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고 일반 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을 기준으로 세우셨지요. 네. 그런데 이번 편의점 점주 협의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의 40%가 담배인데요. 이 담배의 매출의 80%는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라고 합니다. 네, 이 4억 원 기준을 적용을 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두텁게 큰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번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편의점주 상당수가 지원해서 배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폐업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제도전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제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상인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일찍 폐업한, 8월 15일에 폐업한 이제 소상공인들은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누적된 피해도 버티고 또 버티다가 폐업한 자영업자가 배제된다면 정말 피눈물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차라리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그 돈이 지역 상인들에게 돌아가고 오히려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보다 더욱더 직접적인 경제 제재 조치들이 들어가고 있는 지금 정부가 선별 지급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저는 그 선별이냐 아니면 보편이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재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국민만을 생각할 일이지 이념이나 또 옳고 그름보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지원이 가야 된다. 옛날에 그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할 때 등소평이 흑묘 백묘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여튼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지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힘든 국민에게 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은 금액이 7조 8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 국민에게 나누면 얼마나 그게 얇아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수를 줄여서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그걸 같은 금액을 적은 숫자에게 나눠드리면 금액이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부가 생각하는 실용주의적인 접근입니다. 그렇지만은 금방 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사각지대가 있어서 꼭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 장관님들께 요청한 내용은 이제 정부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계속해서 가능하면은 안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어떤 이유 때문에 해당되는가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이유만 되면 그 범위를 넓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번에는 정부는 실용주의적으로 그래서 범위를 좀 좁혀서 그 대신 금액을 좀 높이는 예를 들어서 7조 8천억을 5천만 명한테 나눠주면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그래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님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과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기재위 회의에서 7조 8천억을 맞춰놓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예산을 짜다 보니 7조 8천억이라는 돈이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산을 7조 8천억을 정해놓고 전 국민에게 나눌 것이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것이냐 를 결정 고민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어서 아니, 그건 아니고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예, 그건 아니고 7조 8천억 원을 정해놓고 나누기로 했다는 건 아니고 현재 확정된 금액이 7조 8천억 아닙니까? 4차 그 이 추경에 그 금액을 전 국민에게 나눠줄 때에 돌아가는 금액과 이렇게 선별해서 이 적은 숫자에게 나눠주는 금액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말씀드린 것이지 정부가 미리 7조 8천억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저 나눈 것은 아닙니다. 물론. 네, 저는 정부가 계속 말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그 1차 재난지원금이 소진되는 것이 체감되기 시작했던 7월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계속 정부와 재정당국에서 딱 잘라서 앞으로 재난지원금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8월 15일 2차 팬데믹 즈음에 이제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 여당도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70% 선별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50% 선별, 그다음에는 심사 없이 신속하게 업종별 지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을 보면 심사도 하는 업종별 지원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아끼면 결국 국민들이 빚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추경이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3.9%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44.3%는 아닙니까? 43.9%일 겁니다. 네, 43.9%와 44.3%가 큰 차이가 나나요? 아, 이제 그건 뭐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시각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살림을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빚을 덜 내고 싶은 것이죠. 가능하면. 그리고 빚을 내면 그걸 언젠가는 갚아야 되고 또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빚을 내서라도 쓰되 가능하면 빚을 적게 내고 싶은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용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현재 7조 8천억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영업자한테 100만 원이 돌아간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려면 50조 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50조 원을 또 빚을 낼 수는 없는 것이죠. 현재.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정부가 이제 4차 추경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번에 8월 달에 갑자기 그 확진자 수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방역 기준을 높였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새로 벌어지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인 거예요. 한번 4차 추경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말에 발이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죠. 필요한 일이 생기면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개인도 그렇고 국정도 그렇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4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었던 것이고 처음에 논의의 시작이 자영업자의 피해 보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0.4% 정도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큰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3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GDP 대비 43.5%, OECD 평균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면서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가계빚은 OECD 최악의 수준에 이르러서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4차 추경 7.5조 국초 발행, GDP 대비 부채 비율 0.4% 증가를 걱정하는 동안 국민들은 지난 8월 한 달에 14조의 빚을 졌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누군가 빚을 져야 한다면 저는 가계가 아니라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빚을 져야 된다면 가계하고 국가하고 나누어서 져야 되겠죠. 고통을 분담해야지 국가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도 결국은 개인의 것인데 고통은 분담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국가에게만 고통을 전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방역을 위한 책임을 나눠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월 당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보편 지급이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4월엔 선거가 있었고 지금은 아니기 때문 아니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보편 지급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1차 재난지원금은 처음에는 50%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당에서 좀 더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70%를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급했습니다. 지급하는 게. 그런데 70%를 선별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그러다 보면 속된 말로 다 굶어 죽겠다. 그러니까 빨리 지급하자. 그러려면 전 국민에게 드리고 그 대신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좀 다시 국가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하자. 그래서 법까지 만들었잖아요. 기부하는 법까지. 실제로 기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기부를 했고요.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부를 기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부가 기대처럼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도 3개월 안에 7조 8천억을 써야 하는데요. 선별해서 이 3개월 안에 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기부되지 않은 돈도 결국에는 다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간 돈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전 국민에게 30만 원 지급하면 15조 정도 듭니다. 그럴 때 지금의 7.8조 국채 발행해서 부채 비율이 0.4%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고작 0.8% 늘어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내년 정부 예산에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이제 본 예산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복지 예산이 들어있죠. 그 복지 예산은 이제 기초생보자들을 비롯해서 장애인 등등 이 복지 예산 전체 규모가 150조 이런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코로나를 잘 극복을 해서 다시 재난지원금을 드리지 않고 본 예산만 가지고도 경제가 돌아가고 국민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2021년이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네,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지금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2022년 종식을 좀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마다 올해처럼 추경을 얼마를 할 건지, 선별할 건지, 보편 지급할 건지 등의 갈등을 정부가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상하반기 두 차례 정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내년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재난이 길어지더라도 정부를 믿고 위기를 이겨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국가 예산은요. 이제 미리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비. 예비비를 산정을 해서 급하게 필요할 때 예비비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지출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년 재난까지 대비를 해서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것은 예산 회계 원칙에 맞지도 않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국정을 운영을 해야지. 그걸 이제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그 돈을 쓸 일이 안 생기면 그럼 불용 처리하라 합니까? 그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네,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례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인데요. 어제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네. 공공기관이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과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어제 해고되신 분의 사연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차별받는 증언인데요.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리 대한민국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위 말하는 노동에 그 직에 대해서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그것은 아무래도 그 일에 대한 자부심도 떨어뜨리고 또 생활도 좀 불안할 수도 있고 해서 이 고용의 질을 좀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해서 고용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이제 잠시 생겼다가 없어지는 자리가 아니라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자리라면 그것은 정규직화하는 것 그것이 옳다는 판단을 가지고 공공 부분에서 그걸 선도하면 민간 쪽에서도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열심히 해왔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의 목표를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100%는 되지 않지만요. 그래서 앞으로도 노동의 질을 그러니까 고용의 질을 높이고 그러므로 해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직장에 대한 그 안전성이 보장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정부의 정책입니다. 네, 계속 지속되는 업무일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게 정부 가이드라인이었는데요. 2017년 7월 20일 가이드라인이 내려간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업무라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죠. 네, 공공기관이 한국조폐공사에서 수입 목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조폐공사에서요? 네. 글쎄요, 돈 세는 걸까요? 어떻게 돈 묶는 걸까요? 네, 돈 찍는 건 아니고요. 여권 발급 업무입니다. 2007년부터 조폐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07년부터 13년 동안 이 여권 발급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하루살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 5시에 내일 일할지 말지를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공지를 받고요. 계약 일용직임에도 불구하고 22개월 쪼개기 계약자. 사실은 일용직이 아닌데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 조폐공사는 해당이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조폐공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금방 말씀하신 걸 제가 검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정책을 잘 따르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기관장을 문책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뭐 문책보다는 이제 잘 따르게 하는 게 우선이겠죠. 일단 아무튼 한번 상황을 체크해보고 혹시 지도가 필요하면 지도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작년에는 같은 기간에 2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여권 발급량이 줄어들면서 일용직으로 일 나오지 마세요라고 해서 월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했는데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면서도 일용직 계약을 해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이분들도 코로나 희생자들이시네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안 가시니까 여권이 발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일거리가 줄어들고
아무튼 좀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울 일이 있는지. 네, 상시 지속 업무는 일거리의 증감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는 업무일 경우에 상시 지속 업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폐공사에서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형 로펌 사서 대응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래 월 66만 원의 지역 로펌에게 자문을 받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자문료를 주고 4대 로펌인 태평양과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런 노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거금의 자문 계약을 하고 또 정규직 전환을 회피한다면 문제가 아닐까요? 그거야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죠. 그거야. 네, 근데 원래는 너무 과도하게 66만 원의 자문을 받다가 이번에 태평양이라는 거대 로펌에서 5천만 원의 자문료를 주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예, 뭐 너무 돈을 많이 쓰면 안 되지만은 또 그 공공기관도 필요할 때는 법률적인 자문은 받아야 되는데 태평양에 5천만 원이면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예. 네.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조폐공사의 이 하루살이 여권 발급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위기에 대책을 찾기도 바쁜 시간에 제1야당은 오로지 장관 가족의 병가 문제에만 매달렸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엄중한 시기에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에만 집착하는 제1야당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웠습니다. 여당은 더 큰 책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저는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가족에 대한 의혹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와 생계의 걱정에 매일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의 대책들이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반쪽짜리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처럼 국민을 가르고 나누면서 보편지급 요구를 2년 논쟁이라고 치부하고 정부 대정관성이라는 고구마에 집착하는 태도, 여기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식상한 말이지만 위기는 기회입니다. 미국은 대공황 중에 느딜이라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재벌이지 보고서를 만들고 복지국가의 틀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코로나 중간을 지혜롭게 이겨내면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떠내려가야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그 시작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고 국민을 포용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역할을